속보입니다. 매우 안 좋은 속보입니다. 일본에게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 오늘 1월 25일 새벽에 발생을 했습니다. 1월 25일 새벽 3시 37분에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북동쪽, 이번에는 164km 지역에서 규모 6.4, 진원의 깊이는 601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. 그리고 4일 전에 1월 21일에도 같은 지역인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북동쪽, 그 당시에는 170km 지역에서 규모 6.8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는 4일 전에는 170km 지역, 이번에는 164km 지역입니다. 또한 1월 10일에도 아르헨티나에서 오늘과 4일 전 발생한 지역 근처에서 규모 5.1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. 이번 아르헨티나의 4일 간격으로 발생한 규모 6.8과 6.4의 강진이 불안한 이유는 2021년에 지금과 매우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규모 7 클래스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기에 큰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2년 전인 2021년 1월 10일 바누아투에서 규모 6.1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19일에 아르헨티나에서 2023년과 똑같이 오늘과 같이 6점, 그 당시에 4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, 그 후에 2월 13일에 일본 후쿠시마 남해에서 규모 7.1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2023년 역시 이 비슷한 시기, 바누아투에서 1월 8일에, 며칠 전 1월 8일에 규모 7.0과 10일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.6,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말씀드렸듯이 21일에 6.8,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25일에 6.4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. 이제 똑같이 2년 전과 비슷한 상황을 추측 우리가 해본다면은 이제 남은 지진은 딱 하나. 2월에 규모 7 클래스의 강진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곧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. 물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그 이전에 2월 초에 남태평양 뉴질랜드 근처에서 뉴질랜드일 수도 있고요.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한번더 며칠 내로 발생을 한 이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 클래스의 강진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, 매우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일본입니다. 며칠 전에는 일본 도쿄만에서 돌고래 100마리가 나타난 일도 있었습니다. 일본 전역에서 최근 심해어들이 계속 출현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도쿄만에서 이 돌고래들의 출현 역시 불길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한국은 영하 40도 이 시베리아 냉기가 한반도로 남하를 하면서 오늘 25일 수요일에 출근길도 영하 9도에서 23도까지 이 최강 한파가 찾아올 것이므로 추위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.